안녕하세요. 자한동 방울보살입니다. 2024년 갑진년 3월달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동력 강하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포용력도 강하고 활동성 있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은근히 좀 소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낯가림도 좀 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책임감 좀 강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할 일, 내 영역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정도 많고 또 은근히 보수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말띠 여러분들 3월달 기운에는 운이 높게 들어오면서 이루고자 할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오지만 운과 액이 같이 소용돌이치면서 좀 소리가 날수 있어요. 좋은 일이 따라오면서 나쁜 일도 같이 따라오고 또 금전으로도 좋은 일이 따라오면서 조금 힘든 일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이 난관을 잘 부딪히고 잘 해결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이 갑진년 운세에 내가 힘들기보다는 좋은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은 크고 작은 일은 힘든 일은 작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일을 잘 해결하고 가시고 처리하고 가시면 나한테 득이 될수 있고 좋은 일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니까 큰 걱정 안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이모생 분들, 23살 이모생 분들이 3월 달에 내 의지가 아니고 일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든지 교우들하고 어울리든지 직장 식구들하고 어울리든지 나와는 상관없이 약간의 구설이 따라올 수 있고 약간의 좀 마음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근심이 따라올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모생 분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움직이시고 내 주관대로만 움직이시면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라든지 주위에 환경에 이렇게 휘몰아쳐서 괜히 좌지우지 움직였다가는 괜히 나한테 크게 힘들 수 있는 요런 운이 찾아오니까 항상 내 주관대로 잘 의지해서 판단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풍파는 따라오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따라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좀 활동력 있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마시고 양손에 떡을 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한 가지로 결정해서 추진력 있게 움직여 주시면 3월 달에 내가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소득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고 좀커 나갈 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35살 경호생 분들. 35살 경호생 분들이 직장에서 괜히 사람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따라오고 또 사람 때문에 괜히 신경 쓰는 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업사업 하시고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이 괜히 뜻하지 않게 인간풍파가 따라올 수 있고 구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소용돌이 치지 마시고 내 주장대로 움직이시고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움직이시면 크게 부딪히는 일 없고 사람 눈치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거 판단하지 마시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고 내할 일만 열심히 하시면 움직이시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괜히 고민하고 힘들었다가는 내 주체성이 흔들리고 내 주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잘 강하게 멘탈 강하게 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의 운도 따라오고 금전의 운도 따라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전을 투자 투기한다든지 욕심만 안 부리시면 크게 손해날 일은 없는데 내가 욕심 부렸다가 손해가 나고 금전이고 운에서 괜찮게 들어오고 일적으로도 편안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더 욕심을 냈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의 운도 들어와 있어요. 좋은 인연 만나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운도 찾아오고 또 귀인을 만나서 사회에서 내가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람 인간 구설수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7살 무허생 분들. 47살 무허생 분들이 운이 되게 높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들 성지운이 들었다 해서 요 운이 금전수를 벌고 갈수 있고 몸성조로 치고 오는 요런 운도 있지만 우리 47살 무허생 분들이 3월 달에 내 몸수가 무겁고 좀 늘어지는 운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운이 들어오면서 내 몸으로 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좀 나른하다든지 좀 힘이 든다든지 또 매사에 몸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일이 조금은 활기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좀 더디게 움직이실 수 있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이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빨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컨디션을 회복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47살 무호생분들이 대운이 찾아오고 높은 운이 찾아오고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수도 같이 치고 들어오는 수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내가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이 조금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부모나 또 부부간에나 자 가족으로 조금 답답했던 일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금전수가 조금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어요.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7살 무호생분들은 이 성지운이 들어오면서 내 몸으로 힘들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이 작용을 하면서 내가 몸수를 조금 치나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이라든지 몸수 강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금전의 운이라든지 높은 운이 따라오면서 매사에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답답했던 일이 해결되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괜히 몸수에 힘든 거 내가 운동이라든지 밝게 움직이면서 좀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9살 병호생분들 59살 병호생분들이 굉장히 고두신 분들이 많아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약간 보수적인 성품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굉장히 활동력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9수에 들어왔다 해서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9수 들었어도 무해무던하게 9성주가 들면서 운이 높게 들어서 사람 속에서 금전을 벌고 가실 수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59살 병호생분들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역마살이 있어갖고 동서남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또 남의 밑에 가서 있기보다는 내가 주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은 내가 일이든지 사업이라든지 영업해가면서 조금 실패수가 따라왔어도 올해는 그 운에서 작용을 해서 금전수도 벌고 갈 수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인데 요 3월달 기운에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여주시고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오지만 내가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걸 아니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일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머릿게 산을 하고 먼저 움직이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했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 수 있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59살 병호생분들이 일을 계단적으로 하나하나 처리해가면서 사람 속에 움직일 때도 하나하나 잘 처리해서 움직이셔야지 너무 건넘는다고 얘기하죠. 너무 내가 주제넘게 많이 앞서 나갔다가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라든지 아니면 일적으로라든지 할 때도 항상 편안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내 입장이고 내가 상대방 입장이고 항상 따져서 움직이시면 실패수가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강한 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고 계산 먼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고 몸조심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요 건강 유념하시고 음주운전이라든지 과로한 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1살 갑오생분들 71살 갑오생분들이 일이 지금 주춤하고 자손으로도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요 3월달 기운에서는 내가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시끄러웠던 구설수도 가라앉는 격이고 내가 자손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조금 답답했던 일에서도 좀 해방감이 있고 좀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을 투자해놨던 금전이라든지 나갔던 금전이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데 요 3월달 기운에는 내가 조금은 회전이 되고 금전수를 좀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운도 풀어지고 금전수가 회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서의 변화, 변동 움직임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고팔고 답답하게 움직였던 이런 운에서도 이동이 될 수 있고 문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71살 갑오생 분들이 괜히 혼자 마음이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 내가 누가 뭐 근심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걱정을 하고 한 가지 두 가지 걱정을 해서 미리 걱정하고 혼자 이렇게 애태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미리 걱정을 하고 계신다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괜히 근심만 쌓지 마시고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결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운에서는 뭐 답답하게 움직이는 운이 아니라 하나하나 해결된 운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 가지도 근심에서 해결될 수 있고 시름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대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요 운에서 작용을 하는 운이기 때문에 3월달 기운에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이루고 갈 수 있는 운이고 힘들었던 운에서 풀어질 수 있는 운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내서 움직여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이 힘들기보다는 발걸음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